잠을 섞입니다. 어머야, 잘 잤어? 어머니, 이 아이는 누구예요? 아, 병욱이 동생 제이예요. 제이야, 오늘도 떠들어서 엄마 좀 봐라. 신났다. 응? 엄마 좀 봐, 신났어. 제이는 몇 살이에요? 지금 7개월 됐어요. 제이는 괜찮죠? 네, 괜찮아요. 고맙게도 건강한 것 같아요. 6살이지만 여전히 아기 같은 병욱이와 어린 제이까지. 밥 한 술 맘 놓고 뜨기 어려운 엄마지만 제대로 못 챙겨주는 다른 가족들 걱정에 엄마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. 아, 인제 싫었어? 아유, 오늘 엄청 덥더만. 그러니까 더워갖고 어떡해. 아침도 못 얻어먹고 가서 어떡해. 아빠, 아빠 해봐. 병욱아, 아빠. 아버님은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? 아빠요, 요즘 용역 일 하시거든요. 용역 사무실에 나가서 거기에서 일 잡아주는 거, 이제 가서 이제 일을 해주는 거, 그런 거 하거든요. 혼자 힘들 때마다 엄마는 새벽 일을 나간 아빠와 통화를 합니다. 함께 버텨내주는 아빠를 생각하면서 엄마는 그동안 우울증을 혼자 극복해왔는데요. 병욱이네 가족은 아픈 마음조차 보듬을 새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. 한 차례 소나기가 지나간 오후, 아빠는 운 좋게 이삿짐 센터 일을 돕게 됐는데요. 여름철이라 이사는 많이들 하시나요? 요즘 애들 방학하고 휴가철이라 이사가 좀 뜸해요. 한 달에 며칠 정도 아버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? 한 달에 한 20일 정도 일하고 있어요. 한 달에 20일 정도. 병욱이가 아직까지 지금 소변을 못 가리잖아요. 예. 애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좀 많으니까. 아직까지 뭐 집사람이 하고 애들 듣고 놀러를 못 가봤어요, 아직까지는. 병원에서는 지금 웬만해도 찍어야 되고, 지금 작업 치료, 뭐 운동 치료, 언어 치료, 뭐 여러 지금 복합적으로 여러, 다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거 못 받는 게 지금 최고. 지금 마음 아프고 지금 그게 지금 제일 저기 걸리죠. 남들처럼 그 흔한 물놀이 한번 데려가지 못했습니다. 아빠 노릇, 남편 노릇 제대로 하며 살고 싶어서 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일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아빠를 가난하다고 말합니다. 오늘 또 어떤 가족들은 새 집을 장만해 행복한 이사를 떠납니다. 아빠도 이 사람들처럼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집도 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외식도 하고 싶습니다. 하지만 아빠는 지금 이런 평범한 꿈조차 꿀 수 없습니다. 사장님, 아버님 어떤 분이세요? 부지런하고 일 열심히 하고. 자녀가 아픈 거 알고 계셨어요? 아유, 마음이 아프죠. 마음이 아프죠. 애가 일어서지도 못하고 바닥에서만 이렇게 애가 그러고 있으니까 안 됐죠. 안 됐다는 말도, 안쓰럽다는 말도 아빠에겐 일상이 되어버렸는데요. 힘드시지 않으세요? 아유, 이럴 때는 몰라요. 이럴 때는 먼저 집에 가면 조금 아프지. 이게 보통 일 아니네요. 예, 네, 중로등이에요, 중로등. 아유, 이거 하면 몸이 골병이 들더라고요. 네. 그래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으세요? 딱 한 가지지, 뭐. 애들 때문에. 가족, 특히 이제 병욱이 때문에.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해 8만 원. 매일 오늘 같은 일만 있다면 좋겠는데 아빠는 오늘도 내일 일거리를 또 걱정하며 하루 일을 마무리합니다. 그 시각 엄마는 간신히 막내를 재우고 나와 저녁 준비를 시작합니다.